들어온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퇴근이죠?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, 네, 공연 끝나고 와가지고, 갑자기 많아졌다. 400분 돌파. 몇 분 예상하시죠? 듀엣도 포레버, 듀엣도 만세. 아, 형들 봐야 되는데. 네, 오늘 공연 끝나고, 미스틱 들어간 이후, 첫 공연 딱 하면서 상돈이 형과 퇴근길을 가졌는데, 화질이 안 좋나요? 680분. 오늘 벨 들으셨구나.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정말, 네, 하여튼 미스틱 들어간 이후로 그래도 팬분들과 좀 인사를 할 겸 해서 퇴근길 할 겸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셨는데 따로는 못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방송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볼까 해요.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와야 돼서 좀 공연 때문에. 아우 우리 세권이, 아우 이 노래, 아우 작가님이시다. 아 오늘 보고 싶었는데 공연, 우리 방송. TV에 얼굴 나오는 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제 방을 제가 듣기로는 뭐 새벽 4시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. 네, 오늘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개인 솔로 인스타 라이브인가? 네, 그게 또, 그러니까 못 오신 분들 조금 아쉬워하시고, 아우, 윤정 작가님? 아이고. 네, 그래가지고, 갑자기, 작가님들과 PD님들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, 이것 저것 때문에. 근데 요새 듣기로는 작가님들이 그 벌써 시즌2 분들한테 이미 정을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시즌1 포에버. 아 시즌2도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세 번째 개인인가요? 세 번째. 네 맞죠. 아 그러네. 그러네요. 약간 인스타 라이브가 혼자 안 하다 보니까 오늘 근데 팬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오신 분 막 분들 또 중국 막 대만 많이 와주셨는데 와 감사합니다. 네 쉐태진 나왔습니다. 오늘은 쉐이딩이 약간 좀 덜 했는데 레슨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네, 뭐, 근데, 요새 오늘 계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, 올해 안에 그래도 싱글 앨범을 내려는 게 목표고, 아직 회의 중에 있고, 앞으로도 개인적으로, 포디카도 물론,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. 언젠간 또 이제 예능 방송도 나오고 막
그렇지 않을까요? 맞죠? 아, 그렇습니다. 제 매니저님입니다. 어둠 속에 운전하시느라. 네. 아,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셔가지고. 네, 반바지 시원하네요. 너무 더워가지고 요새. 항상 이렇게 짧게. 보니까 이 집에 아프리카 노래 넣어주세요. 아이고. 네. 뭐, 다음에. 기회만 된다면. 잘 부탁드려요, 매니저님. 이런. 매니저님도 연예인이시네요. 아, 그래도. 다리가 여자보다 이쁘시, 그게. 아닌 것 같은데. 하여튼 또, 나중에 저희가 잘해야지 이제 또, 미스틱에서 해외로 보내주지 않을까요? 저희가 열심히. 아, 화질이 많이 구려. 어, 상돈형! 형은 집에 잘 가요? 형은 좋겠네요? 아, 오늘 그냥 상돈이 형이랑 그냥 잘 거 그랬나? 그게 나을 뻔 했죠? 형 거기 호텔에 있는데 그냥 그니까 심심할 텐데 하죠. 잠깐만 내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고민한 게 없어. 예. 네. 안 그러면 집에 들어갔다가 짐 풀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내일 나와도 되니까. 아, 제가 그냥 밤에 나와도 되니까 상관없어. 일단 하여튼 네 그러게요. 제가 네, 지금 형은 대전 사니까 어서 차 돌리세요. 상대님 찾아가세요. 아니요, 그 네, 호텔 이미 갔나? 클레어가 제 사촌 동생인가? 아니 아니겠죠? 네. 손가락 입술에 얹는 거 버릇인가? 아, 네. 하여튼. 두 분 합방? 네, 이제 만약에 합방하게 되면 늦은 시간, 오, 850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설마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? 일단 집에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. 아빠 연락을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는데 합방하시면 또 라방? 뭐 가능하다면. 네. 또 진짜 앞으로 뭐 개인 활동도 물론 푸디코아 활동도 물론 다 여기저기서 최대한 미스틱 그 계정에서도 많이 올리는 거죠. 네, 그렇게 될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진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려줘요. 일단 올해 안에 꼭 싱글을 내는 그런 목표로 회의를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뭐 물론 사인회도 물론 팬미팅도 물론 가능한 대로 이렇게 얼굴 작게 나와요. 네, 좀 더 멀리 할게요. 그래가지고 미스틱 SM콘이 뭐예요? 이게 오늘 SM콘? 미스틱하고 SM하고 같이 콘서트 한번 해요? SM 지금 타운 콘서트라고 해요. 그거는 완전 크게 하는. 네, 완전 그걸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? 네, 지금 일본에서 하고 계시는데. 그러니까. 네. 그거는 저희 못 가죠. 보러 갈 수는 있어요. 해봐야죠. 언젠간. 그렇죠. 네. 일단. 네, 내일 콘서트 하나 더 하고 내일 모레 원주. 너무 아쉽지만 앵콜콘 전에 마지막 콘 하게 되고 오늘 크루즈도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. 눈덩이 콘서트 그건 뭐예요? SM하고 네. 미스틱하고
판전 체결하면서 네. 로또비 프로젝트라고 지금 찍어놓고 있어요. 웹에도 네, 그건 방송. 네. 근데 그거에 그 관한 안에서 음원이 제작이 되는데 그 음원으로 정말 실력을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다 끝나면? 네, 끝나면. 저희는 출연은 그러면 시즌2 때 하는 걸로? 일단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 만약에 상근이 형이랑 만날 경우에 합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만나게 된다면 네. 진행 연습을 지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매니저님 인공지능이신가요? 아, 네.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보실 분도 앞으로도 다른 모습으로 뵐게요. 차오차오.